전라북도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분장대학교 내 공공승마장 시설 건설이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승마장 시설은 총 면적 6,949제곱미터에 길이 120m, 넓이 최대 62m이고 실외마장 1,200제곱미터, 실내마장 2,100제곱미터, 마사 20도 기준 445.2제곱미터, 2층 구조 클럽하우스 330제곱미터입니다. 실외마장 상층은 지지층, 분리층, 표층 순후 구조이고 하층은 배수층 위에 토양면을 덮는 구조입니다. 실내마장은 승마장 건립 시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이는 말이 이동 시 바닥 충격을 흡수함에 따라 건축 시 바닥 공사가 매우 중요해 배수층 위 매트 위에 30cm의 배토를 덮고 표층은 규사와 부직포 조각 혼합재나 섬토질의 모래를 활용하며 키킹보드를 설치해 말이 이동함에 있어서 충격을 줄이고 기승자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마사는 큰 공간과 성능이 중요하여 마방, 마구실, 세마장, 치료실 등의 공간을 융통성 있게 배치하고 풍부한 채광과 통풍, 적정한 공간을 확보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을 추진하는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말 산업 활성화의 요람인 공공승마 시설을 구축해 전문 인력 육성으로 말 산업을 선도하고 승마 인구의 저변 확대로 승마의 대중화를 이끌고 유소년과 청소년의 승마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적 경영을 펼칠 전망입니다. 처음에 무서웠지만 계속 타다 보니까 재밌었고 말하고 친해지고 재밌었어요. 또한 6차 산업으로 평가받는 말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귀족 스포츠라고 여겨지는 말 산업을 대중화시킬 전망입니다. 학생들이 저희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다른 말로 말하자면 개구쟁이들이었는데요. 이 승마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차분해지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동물들도 아낄 줄 알고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군산 승마장에서 KLN 유희광입니다.